오랜만에 뵙는 분들께서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탄핵으로 인해서 진강검 되신 지가 1407일입니다. 옥중투쟁은 침묵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저항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2월 2일 날 어제 그제 성모병원과 경찰청 사이에서 70세 되시는 생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반쪽 마라톤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신의 축하를 드렸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추운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손에 장미한 송이를 들고 또 각자가 준비한 꽃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희라 그러죠. 아무튼 70세 되는 생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환갑 진갑 잔치를 하지 않으니까 70세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잘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대한민국만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힘들게 같이 아파하셨던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또 구치소와 똑같은 성모병원에서 70세 생신을 맞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언제까지 그 악질적인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되는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은 4년차 차디찬 겨울이나 영상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젠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는구나 라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밖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더욱더 단결하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매주 엄청나게 많은 만 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하시고 무죄석방 서명을 하시고 또 2-3천 명의 당원들이 입당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책임 당원이 500명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는 정당,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 생긴 거죠. 우리 말고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민초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거짓 불법 불의가 세상을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70세 생신을 맞이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힘을 모으시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을 내려놓고 큰 정의의 길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BS 수신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KBS 앞 지역에 집회 신고를 하고 KBS 수신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첫째, 탄핵정국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짓에 앞장섰던 방송이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북핵 프로그램 없는 북한 소위 말하는 평화쇼에 앞장섰던 큰 과오를 저질렀던 방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다가 총국을 만들겠다는 몽상에 젖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방송이다. 또한 지난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던 것.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폐렴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KBS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오만이 그걸 바라고 있구나. 여론조사 좋아하던 그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KBS는 지금 현재 업무를 맡지 않은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천여 명이 업무를 맡지 않는 무보직에 있습니다. 연봉 1억자와 1억이 넘는 사람들. 그런 KBS가 국민들이 76% 이상 여론에서 안 된다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KBS를 보면서 역시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한테 충성해주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집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법관 탄핵 문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이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검찰권,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이제 검찰 장악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는 사법부 중에서 판사들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업무가 눈에 보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너무 제재하잖아요. 일국의 대법원장이라 하면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그분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너무 친정권 편향적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 밖에 좀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조차도 거짓말하는 그러한 대법원장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아직까지는 삼권분립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가 거대 여당 국정을 갖고 있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안철수 씨가 금태섭과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아 우리 조원진 대표가 제안했던 보수 대연합에 안철수가 받았다 이러는데 안철수는 보수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단일화 얘기를 담는 것 자체가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수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단일화 문제는 첫째 불법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파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견제하고 싸우겠다는 우리 우파 세 번째는 썩어빠진 기득권 세력들을 대결하겠다는 우리 우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은 연대연합 후보를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안철수 자격 없는 사람하고 우리 공화당이 단일 후보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운전 비밀리에 보내가 있었던 것인지 들어가고 유준수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10일에 북한에서 그 노동학 상담 10명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무기며 그래서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이 문재인 씨가 북한에 뭘 갖다 줬느냐, 뭔 갖다 줬느냐, 원전, 지난번에 탈북자들 무슨 뭐 주소를 갖다 줬다는 소리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제거하려는 이유가 속속 밝혀진 것이 북한의 원전 문제에 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 10일에 10명씩 때에 그 신형 전략 무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렇게 하려면은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략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 부품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준 게 아니고 이것이 남한에서 공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 있는 전략 무기가 어떤 식으로 2년 동안에 갖다 줬느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가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조사를 미국의 그 정보 하원 쪽에 정보위원회에서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쪽을 연결해 보면은 2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갖다 준 USB라든가 전략무기 부품이라든가 북한의 무기 산업이라든가 언제 발전을 지어주는 이런 것이 좀 더 공개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 한미 간에 이 북한 이 포주기 문제에 좀 더 정보 관계에 공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문재인의 운명 책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 뭐 저 공익계 변호사입니까?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권력을 치렀지만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저 모르고 이제 3년 동안 속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속아나 이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침묵, 대한민국의 여론을 침묵화시킨 앞잡이 언론 노릇한 것이 KBS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노릇먹는 그 방송인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하진 않고 수신료 인상을 하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한 그 이런 그 공영 방송이 어떻게 해서 뻔뻔스럽게 수신료를 인상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는 부산고등학교에서 이 사람을 탄핵해가지고 잘라버렸어. 이거 재미없지. 판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경북여고도라든가 이런 주민이라든가 여러 고등학교들이 밀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 정권의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그 고위공직자들을 고등학교에서 출신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두 명씩 해가지고 그 제명시키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일본 타자가 부산고등학교 출신인 김현수 대법원장이었다. 이 말씀을 참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 지금 법의 사법부에 우리 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군대 하나의 비단 조직이 이게 사조직 아닙니까? 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결사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익단체를 미국의 의회의 그 로비스처럼 그런 학술단체를 결사체를 군대처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그 우리 법위원회가 무슨 연구의 단체를 해가지고 출사를 하고 말이죠. 예? 대법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것은 군대처럼 반드시 이것은 정권이 자기 정권이 들어서면 이것을 정리돼야 될 것인데, 이 위원회 이런 조직 만든다는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스쿨에 그 똑똑한 교수들도 많은데 사람이다 해가지고 머리 좋은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버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로스쿨 교수들이 말이죠. 이런 그 우리 법 위원회라든가 이 조직 사조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기반을 해가지고 제일 정권에서 출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로스쿨에 머리 좋은 저 법대 교수 양반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제가 로스쿨에 또 교수도 좀 알고 싶지만은 최근에 로스쿨 개악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문화, 서양이 전혀 없이 법만 달달달하게 하는 말하자면 법제이죠, 법제이. 법제의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법 기술자들을 오늘날 로스쿨들이 대량으로 양산하는 가운데서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법의 교육이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법원장이 그리고 부산고등학교 동문으로 선정돼서 규탄을 받았는데, 저희 현정고등학교 동문에서도 현정고등학교 보복동지에서 부끄러운 동문들 동문으로서 파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작년에. 그 중에 이제 아까 KBS 수신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양충동 KBS 사장 참 권력 주고 주사파 권력의 앞장내들을 하는 부끄러운 동문입니다. 그리고 광복회장 김은웅이 천하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헌법 개정에 총대를 막으면 박병석 국회의장 등등 6명 부끄러운 대전고등학교 동문들 좀 극한한 기대에 남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사들이 다 이렇게 지금 부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번 주에 보니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여론조사한 거 지난 1월 1일에서 3일 사이 18세 이상 1,911명인데 특정 순 지지도 잘못하고 있다가 3.8%가 올라와서 56.6%로 조금 또 지난번 60% 이상 계속 하다가 또 50% 뭐 초반대로 갔다가 다시 50% 후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걸 봅니다. 사실 뭐 저 여론이 잘 어디까지 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제 느낌인데 하게 되면 7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잘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39%나 나왔다니까. 이 주 3-4주 전에는 최저치가 35%대까지 왔는데 여론조사 정확하지 않게 흐름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서울 지역만 보면 잘한다는 것은 31.1%고 잘못한다가 64.8%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제대로 된 보수 우파 후보가 단일화돼서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당직자들은 뭐 3자 필승론이지만 헛소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걱정이에요. 이런 2배가 넘는 지지율을, 뭐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흐름은 반영하니까 우리 당이 주창하는 자유우파고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를 단일화해서 출전시키는 100% 승리하는 선거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 안철수처럼 뭐 문재인 씨 손들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도 없는 후보, 그런 후보가 장난하다가 이상한 또 뭐 안 돼서 3자 필승론이 되지 않는 소리가 다 선거 망치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 인사가 아닌 사람들이 왜 그 선거 때만 되면 보수당 언저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장난들 하고 이러는지, 또 지금 재보선 앞두고 걱정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계속 지금 악법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자꾸 재정이 되고 있는데, 또 뭐 언론 보니까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그래요.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가짜뉴스를 명예를 훼손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포털사이트 등의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근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선출될 권력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독자적인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계속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 입법 독주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짜 뉴스의 그런 본원지가 우리 보수 진영도 아니고 우리 언론이 아니고, 알다시피 옛날에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계속 거짓말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뭐 거짓말하고, 응? 그 뭐 얼마 전에는 원전 문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거론됐다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뭐 본인들이 다 가짜뉴스 만들고 하는 신원지인데, 그래서 뭐 이게 뭐 누구를 겨냥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건지, 예? 이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올려서 사상을 통제하고 자유시민의 행동까지 우승하는 또 하나의 아주 그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리고 과거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갈 때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 다 이렇게 없애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이렇게 통과되는데도 막을 수 없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 물론 힘은 들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또 처리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우리 국방부가 낸 국방백서 보니까 2020년 국방 원래 이제 1년 뒤에 나오니까 백서가요. 작년 때 나온 거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아연질색하게 하고 있다. 뭐냐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그 문구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한미일 협력구조,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일본을 이웃으로 이렇게 이웃으로 동반자가 아니고 이웃으로 이렇게 격하는 내용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이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외교안보 진영을 짠 이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해서 성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그다음에 정박 거기도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등등 뭐 많은 인사들이 계속
한미일 협력구도 복원이 바이든의 위기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또 덜컥 내놨어요. 이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또 하나의 반미노선, 탈미노선의 사례다가. 그래서 동맹체제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미동맹은 주적이 어디예요, 그럼? 아, 그럼 중국 공산당이라도 해놓던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지금 봉쇄 조치들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북한도 적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도 적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아요? 그럼 저 사회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해안을 가진 우리 분석가들은 이 문재인 주사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좌익 세력들의 그런 기획 작품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찬탈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1년도 안 남은 임기 내에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이하고 대한민국 주사파의 삼각 사회주의 동맹을 완성하라는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 곳곳의 정책과 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야당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 저항하고 꼬집으면서 투쟁하는 사람 하나 보지 못했다. 제도권은 있으나마는 국회가 청와대 신여로 전략해서 야당 비중대 역할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골병 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방백서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과거에는 그래도 뭐 이 독재 세습이라는 말을 쓰고 그랬는데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뭐 무슨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까? 집권한 정부라고 집권한 세력이라고 했대요,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국방부의 국방부 관료들도 그렇고 또 역사 교과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왜곡돼서 북한 찬양 일생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용납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가는데도 어떻게 국회에서 공급받고 야당 의원들이 그냥 할 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언론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차기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박 메덴네스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주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은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대놓고 그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문재인 씨가 뭐 오늘 아침에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8시에 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일본 총리는 뭐 지난달에 뭐 통화를 하고 곧바로 동맹국과 통화할 때 그 이튿날이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통화를 하는 이런 의전서열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전상 아주 엄청난 하대를 받는 겁니다. 미국의 의전상 보면은 오늘 아침에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총리는 27일인가요, 지난달? 이게 뭐,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형편없이 벽화되고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메덴데스 민주당 그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축하냐? 6.25 때 5만 명 죽고 같이 동맹으로 같이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같이 이렇게 갖고 가는 동맹국 대통령이 할 소리냐고 말이죠. 중국 공산당은 홍콩하고 대만을 이어가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민주주의 질서를 지금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 공산당을 창당을 축하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존립과 그리고 현재 헌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미 한미동맹 체제에서 경제적인 호랑이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 비핵화 사기극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남처럼 이런 장난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는 안 된 법이다. 정부가 전달되는 그 체계를 대한민국의 표현의료를 반하면서까지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계속 흘러나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그 누구도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작년 총선에서 뭐 5승만 정말 얻었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활을 걸고 국민들은 투쟁을 할 텐데 원외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통일부당관 이인영이도 뭐 계속 예? 뭐 한미훈련 이거 말이죠. 무용론은 아니지만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특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여전히 그거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지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이 아니지 않느냐 등등 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용심이 미국 조회에서는 비핵화 사기국의 주요도로 신용불량자로 다 찍혀있는 인사들인데 또 뭐 종전선언 논의를 쟁점화한다고 이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지금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시작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1년은 뭐 친공산 중국 공산당 노선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대미하기로 완전히 실패하고 우리 국민은 사냥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지난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70주년 생신이셨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적폐 무리의 희생양이 돼서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과연 그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시게 되고 또 뇌물 한 푼 받지 않고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가? 야당 정치인들, 보수 언론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친중, 친북. 얼마 전에 공산당 창립을 축하하는 이야기도 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자 BBC의 신장 위구르 수용소의 처참한 현장이 이제 말로써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과 집단 성폭행, 고문, 강제 피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의 중국 땅에는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문화권도 이슬람 문화권이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한족 문화권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용소를 짓고 생체 인식 감시 시스템을 돌리고 횡단보도마다 CCTV를 만들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현재 왜 수용소에서 여성에 대한 이런 성 착취가 일어날까요? 이거는 인종 말살입니다.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도 탈북을 여러 번 했던 시도하거나 했던 사람들 또는 반체제 인사들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신을 파괴합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이 한 말이 예술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특히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매우 중요시한다. 왜 이 말에서 문재인 정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말했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아주 모경치한 거 하나는 중국 몽을 확실히 따라한 것 같습니다. 북한 원전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에서 발표 오픈을 한 문서를 보면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 후에 북한으로 송전하기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도대체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 권력들은 북한에 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아주 약하게 했죠. 그랬더니 문재인 씨는 화들짝 놀라서 구시대적 유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야당은 명운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USB를 볼턴에게도 줬다. 그런데 미국에 준 USB와 북한에 준 USB가 같겠습니까? 이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에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USB를 까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명운을 걸어라. 지금이 보수정당이, 우파정당이 명운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이 게이트마저 붙이게 만든다면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당 다 망한 정당, 국민의 지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당 계속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이번 거 한번 시원하게 붙고 당 해체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보수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뛰지 못하고 몸살이고 여당에서 한마디 하면 저항을 하다가도 쏙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마무리 짓는 행동하는 정치인들, 강한 이념을 가지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시발점을 만드는 것을 야당에서도 이번 북한 원정 게이트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법관 탄핵 문제가 김영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사안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관, 특히 대법원은 정치에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문재인 씨가 까미 안 되는 사람을 꼽아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굴종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제 곧 퇴임입니다. 퇴임하는 사람 등교에다가 침을 뱉고 탄핵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탄핵은 김명수 본인이 당해야 되지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압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계속 어두운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대책을 두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까지도 서로 혼선을 빚으면서 계속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영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 삶의 기초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공유라는 개념과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 그 두 개념 사이에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자체가 경쟁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야일 텐데 이
보육원에서 나온 젊은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500 내지 2,800 명이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올 때 500만 원을 주고 3년간 월 30만 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또 좀 혜택 기간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삶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죠. 7명, 8명이 한 자식당에 묵는다든가 공부를 아예 대학에 들어갔어도 개인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다시 대학을 포기하는 것을 잡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곳곳이 다 제대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지 못하지만 특히 우리 기본적인 삶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시도 또는 경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라도 이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눈을 다시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대기업에 근무를 해봤는데요. 지금 KBS 직원이 한 4,7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무보직자, 소위 일안하고 있는 무보직자가 1,500명 정도입니다. 이 무보직자 전체의 대부분이 1억 연봉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KBS는 무보직자, 이런 연봉 받는 무보직자가 전체 직원의 30%다. 일반 기업이나 구멍가게도 이 정도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2,500원 하던 수신료를 뭐 올려가지고 3,760원인가? 이렇게 뭐 올리겠다 하는데, 3,840원을 올린다는데, 이거는 그냥 망해야 되는 기업을, 망해야 되는 공영 KBS 방송을 그냥 국민들 세금으로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1억씩 그냥 주는 겁니다. 어느 국민이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거의 다 줄도산하고 망해가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놀고 먹는 사람 1,500명한테 월급을 주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76%가 지금 반대하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면은 국민들이 어느 국민이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 적이죠. 국민의 기생충 방송이죠. 기생충 방송. 우리 공화당은 KBS 수신료 거부 운동뿐만이 아니라 KBS의 민낯을 하나하나 들춰내야 됩니다. 지금 뭐 우연히 그랬다는 우연치고는 문재인 씨가 무슨 대단한 영웅입니까? 문재인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두 번씩이나 생일 점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틀고 무슨 달님께 바치는 노래입니까? 그 정신을 차려도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요 이제 국민의힘은 힘이 없어요. 저항을 안 하니까 뭐 저항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몇몇 사람들 떠들다가 또 뭐 떠들면 또 뭐 풀잎같이 서로 쓰러지고 덜지들같이 권력이나 이익에 쫓아다니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않습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저 무력한
야당을 야당이라고 믿고 있으면 문턱만 더 터지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제가 연설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국민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도 보여야 되지만은 야당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정당에도 보여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바깥에서 자유대연합인가 뭐 고영주 변호사나 정규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점도 있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저분들이. 근데 아무튼 탄핵의 불법, 두 번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자처하는 쓰레기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 거기에는 국민의힘의 일부 중도 좌파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야, 지금 소위 말하는 국가를 걱정하는 이러한 야당들이 모여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또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 만들어지면은 그때 우리하고 통합할 거냐, 연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져야 돼요. 그들이 만약에 바깥에 있는 단일 후보 세력들하고 안철수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철수는 자격이 없는, 그 사람 보수 아니에요.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체제 역사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깥에 가서 마루톤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딴 나라 얘기만 하고, 딴 나라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똑같다니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고 아직도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새로운 정당을 만드셨다니까 우리 바깥에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정당,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자유우파 국민정당의 단일 후보 경선을 요구합니다. 그 힘이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힘이 커질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정당개혁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인물 위주 정당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그 다음에 민초, 애국,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2월 1일 날 금리가 1.92% 되는 금리를 1조 2천억 국채 발행했어요. 또 1.93% 되는 국채를 1조 8천억 발행했습니다. 보통 국고채 만기가 30년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만 1조 7천억 들어갑니다. 이제 원래 정부에서 국고채를 176조 4천억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내도 완전히 깡거리 속까지 삶아 묻겠다는 자들이에요. 결국 일반에게 적자 메꾸는 데만 93조 5천억 들어갑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무위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나라가 이제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 난 겁니다. 이러한 1일날 국고채 발행을 1조 2천억, 1조 8천억, 3조 했잖아요. 이러한 국고채 발행을 올해만 한 100번 할 겁니다. 100번. 그럼 그게 다 빚인데. 그게 다 빚이에요. 이제 생산성은 떨어지고 이제 대기업 몇 군데 삼성을 제외했고 수출 이익 빼고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생산성은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값 올려가지고
세금 걷어내고 국민들 감시해서 세금 걷어내고 이제 국민들 쪼아가지고 세금 걷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 보상하겠다고 저래 떠들고 홍남기 부총리 보고 이제 그만둬라고 떠들고 있어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설 삶을 무니까 이제 토사구팽 소설만 묶기 전에 토사구팽 홍남기 잡아 묶자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들 남깁니다. 지금 안보 문제 뭐 이런 문제 떠나서 이제는 재기불능의 경제 상황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 역사, 안보, 경제 부분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총체적인 몰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듯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암흑의 시대로, 암흑의 시대로 울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악법은 악법대로 체제, 침탈은 체제 침탈대로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역사로 가면은 뭐 우리 당에도 외교 전문가도 계시고 역사 전문가도 계시고 우리 과학 전문가도 있고 법률 전문가도 있고 다 당의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걸 들으면 나라가 이제 큰일 난 거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그들 나서 되겠느냐? 몽고가 조선을 침략해서 고려시대에 고려를 침략해서 했지만은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삼별초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항한 세력. 끝까지 저항한 세력. 그러면서 그 정신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 외구의 침략에 이순신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웅이 나오고 오병의 민초들의 저항정신이 없었으면 조선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연세대 송북 교수가 썼던 책을 다시 한번 보는데 조선은 왜 망했는가? 그 진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썼는 글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 길을 묻다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추잡한 인간관계와 추잡한 그러한 간신들, 반역자들의 행동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의 책을 다시 보는 이유는 지금이 그런 시대구나. 나라가 다 망한 이 망국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더라도 볼 책들은 좀 보고 우리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우리 이원동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임명장을 못 드려서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외대 겸임 교수고 국정 대상을 받았었던 분이고 또 우리 공화당에 현재 그 역성 깃발 팀에서 깃발이 아니고 좀 피켓 그 수호팀인가 무슨 팀이죠? 그런 데서 몸으로 유명하신 저한테는 제가 책을 썼던 책 제목을 써주신 분이에요. 이번에 책 말고 그 전에 책 제목을 써주신 분. 아무튼 대구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예술계의 거장이신데 우리 당을 위해서 창당 때부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번에 특히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원동 우리공화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준 올립니다. 지난번 못 들었던 남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도부 조원진 대표님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림은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는 거고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캠프 대선 캠프 때 헬기 퍼포먼스라는 것으로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책 표지 네, 두 번 났었죠. 페이는 못 받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애국심 충만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길을 가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무튼 2월 중에 당직자인선도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기 시도당 위원장은 연임 되신 분, 새로 되신 분이 반반이거든요. 3기의 화두, 3기의 화두는 화합입니다. 인선 한 명, 사람 한 사람 놓더라도 화합의 방점을 두고 3기 시도당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 축하 이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당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 개인 부분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본인들이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4년차 창당 3년 지나서 4년차 들어오는 우리 공화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 공화당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당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시대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파쇼 정권이라고 정의를 했고 암흑의 시대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 악의 무리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악의 무리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치, 공정, 평등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공화당의 더 큰 가치는 진실과 정의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이제 석방이 되셔서 명예회복되는 그때까지 진실 정의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고,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정당에서 참 종교단체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태생에서부터 지금의 행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의 행위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지애라는 것은 뭡니까? 동지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힘든 동지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동지의 발이 얼면은 같이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동지예요. 저 사람이 무슨 비리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이 무슨 뭐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감정 나쁘면 탈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고 싶겠어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군상들의 배신의 모습,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달라고,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준다고 그렇게 쫄쫄쫄쫄 따리듯 다니던 그 군상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을 다 봤잖아요. 저 또한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인간 군상들의 배신을 오늘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정말 제가 가장 아픈 것은 좌파 독재 정권의 검찰이나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기소를 시키는 게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끼리 서로 질시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누구의 약점을 캐려고 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날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은 내려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상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편지들을 하겠습니까?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그것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격려하는 편지, 건강 챙기시라고 꼭 이겨나셔야 된다 그런 편지인데 온갖 잡동사니 편지를 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끼리 혹은 지도자들끼리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은 당대표인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전화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제 전화가. 어제 저녁만 해도 제 전화에 10통 이상의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이 전화를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 우리 힘들게 고생하는 동지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바깥에서는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약한 모습들 보이는 것은 당의 지도자로서 혹은 당을 이끌고 가는 지도당 지도자로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앙당 당직자 연설회의인데 제가 조금 이 전략회의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째, 셋째 주는
중앙 당직자하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는 시도당 위원장하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또 가능하면은 최고위원회 때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전략회의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마지막 주, 마지막이 넷째 주가 목요일이 마지막 될 때도 있고 다섯째 주 목요일이 마지막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4월달은 다섯 주에 마지막 목요일이 있으면 그 마지막 주는 넷째 주가 보통 마지막 주인데 그때는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합니다. 또 상임고문단, 고문단 회의는 우리 최고위원회나 전략회의하고 별도로 상임고문단이나 고문단 회의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에 좀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아무튼 이 설명절 대비 또 3.1절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2021년도 탁상용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여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 당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이쪽 보여드리겠습니다. 탁상용 달력 문제는 아무튼 당에서 만들지 않고 신단체에서 좀 만들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당에서 좀 늦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의 공식 일정이라든지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등등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날들을 잘 명시를 해놨다는 말씀도 한 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도훈 위원장님 여성위원장님, 두 분, 또 청년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